달아오른다. 온 국민을 하나로 이어줄 또 하나의 프로젝트 월드컵 국민 응원. 아자 아자. 독일 월드컵 국민 응원 캠페인. 4,800만 온 국민의 영혼을 담은 월드컵 응원. 박경림 김성준과 함께하는 아자 아자.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독일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표 월드컵 국민 응원 아자 아자에서는 오늘부터 우리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염원하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 특별한 대장정에 함께하실 두 분의 응원군을 대단한 응원군단 어렵게 모셨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예. 와. 안녕하세요. 최진호 씨. 대표 아자 아자 팀에서 이 월드컵 승리의 염원을 기원하기 위해서 대장정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같이 수고해주신 우리 최진영 씨가 손을 많이 넣어보신 분인데 네. 그 세레모니나 나름대로 네. 세레모니 자 지금 들어오고 있죠 공이 자 공 들어옵니다 공 들어옵니다 자 최수종 슛! 슛! 골이 난 이후에 네. 사랑을 하트를 세 번씩이나 하트 세 번 샀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우리 축구 선수를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염원 드린다고 해서 쫄라쫄라서 이렇게 예. 왔는데 경림 언니가 안 가신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경림 언니는 더 좋은 데를 가신다고. 독일 월드컵에서 지금 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으시대요. 제가 이곳에 남아서 독일 월드컵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총 책임자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지금 어느 곳으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저희 대장정의 목적지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민족 정기의 근원. 바로 그곳! 백두산!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응원 아자아자팀이 백두산 천지로 출발합니다. 우리 또 이 가기 전에 그러면 이분들을 또 모셔봐야 되겠죠? 네. 자, 액션! 보이! 승면을 도와주는 응원 팀장입니다. 승면을 예, 승면을 도와. 왜 새벽에 경기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미리 좀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이 와라. 자, 그러면 백두산으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으로 출발! 이게 연결해서 이게 해주니까 아는 뭐 축구 선수 뭐 누구 있어요? 박지성이 그 연기에서도 어딜 가나 박지성입니다. 세계에서 이름 나는 어느 나라 사나 그 사람은 다 우승 염원하러 가는 거거든요. 4강까지 가야지. 4강까지. 이번에는 4강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4강까지 가죠. 야. 네, 말할게요. 네네. 또 언급을로서. 예. 알겠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 동포애고 민족애고 네. 이 마음이 거기까지 다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자, 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저희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연인이세요? 아니, 연인도 아니고 그럼 손 왜 붙잡고 있어요? 저희 저 백두산에 기원제 올리러 왔어요. 우리 축구 잘하라고. 우리 저 국가대표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안정환. 안정환. 우리 저 태극전사들한테 한번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한글로 써놓은 거 보니까 예. 조선조 맞으신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혹시 2002년 월드컵은 보셨어요? 그때는 중국도 응원하고 한국도 응원하고 보셨습니까? 같은 쪽 선정이니까 아무래도 한국만 봤어요.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 저 백두산 기원제 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저 날씨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랬다 그랬다 그거는 정말 상담 못한다 그거는 많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우리 태극 전사들한테 잘 싸우라고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아자 아자치 아니. 최수종 씨 처음 보신 거죠? 네. 그죠? 신랑이 더 잘생겼습니까? 최수종 씨가 더 잘생겼습니까? 우와, 최수종 씨가 더 잘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백두산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표팀 승리하고 기원제 지메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조선족 여러분들의 염원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일 월드컵 가서 16강 들어가면 8강, 4강까지도 올라가겠다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 아자아자! 오! 야. 네, 저희가 이제 백산 등반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백산 천지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오후 4, 5시 정도면은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빨리 좀 서둘렀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수종 씨가 나름대로? 바로. 네. 야. 내가 천지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표해가지고 태극전사들을 기원하고 대한민국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열심히 뛰도록 기도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저희가 온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믿고 또 국민 여러분을 믿고 또 하늘을 믿고 지금부터 백산 천지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출발! 이거 얼음이잖아. 멎었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해난다. 네, 여기가 바로 백두산 중턱에 있는 장백폭포입니다. 이게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서 폭포가 돼서 쫙 흘러내려갑니다. 여기 이쪽에 이게 다 천지에서 내려오는 물이래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시죠. 네. 자. 귀여워요. 좋던 날씨가 갑자기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우박의 양도 더 심해지고. 이게 천둥 번개가 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한데 괜찮습니까? 지금 일단 장백폭포까지는 괜찮다고 하네요. 일단 거기서 잠깐 올라갔다가 대기판에 같이 제 어깨까지 1m 50 정도가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던.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려오세요. 합사하시죠. 저희 그냥 둘만 올라갔다 오면 안 돼요? 앞에 시야는 안 보이지만 한 능선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무전 내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 너무 위험하시면 올라가지 마세요. 예. 신우 씨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4시 10분입니다. 5시 전까지는 백두산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거지가 바로 저 앞인데 이곳에서라도 태극기를 꺼내서 휘날리고 우리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자, 저희의 이 아쉬운 마음을
우리 저 태극 전사들은 꼭 월드컵에서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예. 가자! 가자! 가자!